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6월 28일이 철대 날이었어요. 원래는 그 2017년까지 철대 날이 9월이었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 철대 날이 6월 28일로 바뀌었던 거를, 근데 진짜 철도 매니아들이 아니면 이건 몰라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극 매니아는 아니긴 했는데, 저도 나름 이제 역사 컨텐츠를 하면서 좀 지리 컨텐츠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거를 한번 이번에 리뉴얼을 해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PPT를 준비를 해놨는데, 네, 초안은 6월 28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안은 철대 역사 그래서 만들었는데, 자, 그래서 이 컨텐츠는 철대날을 기념해서 철대와 관련된 역사 이야기 중에서 골라서 다뤘고요. 대한민국의 철도 노선 최신 정보들은 2020년 6월까지 개통된 노선들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네, 당연한 얘기겠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과 방역 수칙을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철도의 어원. 그래서 이 흔히 우리 그 철도에 막 그 나무처럼 막 놔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침목이라고 해요. 아니면 이제 지하철 가면 요즘은 콘크리트로 놔져 있는데,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도 침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직육면체 어쨌든 육면체 형태의 침목을 땅에 딱 깔고, 거기 그 위에다가 궤도를 부설을 하고, 그 위로, 그 궤도 위로 차량이 쭉 다니는 거, 그런 수송하는 게 요즘은 다 철도라 불러요. 왜냐면 재질이 철이거든. 그렇고, 그리고 이제 침목에는 나무하고 콘크리트가 모두 포함된 조합이죠. 자, 그래서 대한민국 법에서의 철도는요,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 시설과 철도 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뜻한다고 돼 있어요. 철도 산업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근데 이제 철도의 날은요,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1989년에 경인선이 개통되었던 9월 18일이 기념이었어요. 그쵸, 아무래도 철도가 개통했던 날을 뭐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는 있죠. 그러다가 2018년 5월 8일에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돼서 6월 28일로 바뀌었어요. 자, 6월 28일로 바뀐 이유는 1894년 6월 28일 조선시대 때, 1894년이면요 갑오년이죠. 갑오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국인 의정부 공무암은 철도국, 그러니까 그 지금의 코레일이 철도청이었잖아요. 한국철도 철도청이었는데, 철도청은 그 저기 그 교통부 산하에 있었죠. 교통부 산하의 철도청이었는데, 그런 정부의 부서가 1894년 갑오년 갑오개혁 때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갑오개혁 때 이 철도국이 창설한 날을 기념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그래서 더 역사의 뿌리를 더 앞으로 가서 맞춘 기념일이 바로 이 철도의 날인 거예요. 다만 이제 철도의 날 그 여태까지 지내왔던 게 1899년이에요. 저거 정정할게요. 잠깐만. 이거 정정할게요. 1899년. 네, 어쨌든 이거 그냥 정정해 둘게요. 그래서 1899년, 그래서 이제 갑오개혁으로 맞추는 건데,
사실 이제 대한제국은 1897년에 시작했지만 그 대한제국으로 가는 본격적인 이 시스템의 변경은 갑오개혁으로 봐도 사실 뭐 과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춘 거고요. 자, 그러면 고대의 궤도교통은 뭐였냐? 이 옛날에 궤도교통이 고대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수레, 마차 이런 거 있었죠? 이 바퀴로 다니는 차량 이거를요 궤도를 만들어서 따로 운행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마차나 수레가 많이 다니던 길에다가요 이제 바퀴의 폭을 맞춰서 그 길에다가 홈을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궤도를 위로 깐게 아니고 아예 홈을 파버린 식의 궤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리스나 이탈리아 가보신 분들 중에 정말 그 고대 유적길 이런 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주요 간선도로 가도라고 하죠. 주요 간선도로들의 이 궤도가 필수로 시공이 돼 있었어요. 필수로 시공이 돼 있었고, 중국에서도요, 전국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수레의 마찰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길마다 수레를 위한 홈을 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시대는 그 춘추전국시대, 전국시대 때는요, 중국이 전국 칠웅이 그 동주 기존의 왕조를 무시를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했던 시대예요. 하물며 수레를 어디다 썼겠어요? 전차에 쓰고 군수품을 수송하는 데 썼겠죠. 무엇보다 더 빠르게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송을 위해서 홈을 팠는데 문제는 만약에 전쟁 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가 파놓은 그 궤도를 써먹어버리면 그건 우리가 손해잖아. 그래서 다른 나라 수레가 못 들어오게 하려고 전국 칠웅이 그 궤도 규격이 다 달랐다 그래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진시황이 그 통일 이후에 수레 규격을 다 통일하게 돼요. 그렇고 러시아는요. 러시아는 지금도 궤도가 달라요. 러시아는 그 이제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래서 적국이 자기 나라의 영토에 들어오면 철도를 통해 수송을 하지 못하게끔 이 다른 나라든 다 표준궤를 쓰는데 러시아는 이 궤도가 더 커요. 관궤로 철도를 깔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그 러시아에서 열차를 타고 국경을 넘었던 분들은요, 혹시 그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차대라고 하죠? 대차? 어쨌든 그 차대를 교체를 한다고 그 차대를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막몇 시간이고 막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나중에 그 KTX가 먼 훗날 KTX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달리는 날이 오면 아마 그 러시아로 들어가는 그 국경에서 차대를 아마 일일이 다 교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모스크바까진 그렇게 갈 수가 있겠지. 근데 또 러시아에서 또 서쪽 이제 유럽을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또 표준궤로 또 바꿔야 되거든요. 하여간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거든. 근데 러시아는 이 궤도를 바꿀 생각이 없나 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웃긴 건또 뭔지 아세요? 일본은요, 일본의 철도는 협궤예요. 그런데 한반도와 중국의 일본이 철도를 일본이 부석권에 따서 깔았잖아요. 그 만주에.
일본은 거긴 또 표준괴로 깔았다? 왠지 아세요? 일본이 거기다 표준괴를 깐 이유는 표준괴로 깔아서 그 철도를 통해서 만약에 자기네가 일본이 대륙을 침략을 해. 거기까지 군수 품수송을 할때 철도를 써먹기 위해서 우리나라 철도도 표준괴로 깐 거야.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의 표준괴가 다행이긴 해요. 참고로 지금 열심히 그 뭐냐 이제 분당선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복원하고 있는 수인선 있죠? 지금은 수인선 시운전까지 하고 있지만 수인선이 옛날에 협궤였어요. 그래서 수인선 같은 경우는 그 뭐냐 사실상 협궤에서 표준괴로 바꾸기 위해서 뜯어 고친 거야, 여태까지. 근데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린 거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시대로 오면 1556년에 게오르기우스 아그리콜라라는 독일의 의사 겸 광물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길에다가 홈을 파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길에다가 나무로 두 줄짜리 길을 깔아 놓은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 규격을 맞는 수레를 얹어서 광물을 수송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일부 광산에서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하기 시작해요.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일부 광산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나무로 만들면요, 나무는 부러질 수도 있고 또 습기를 먹으면 약해져요. 그래서 이제 코어 블록 달래? 뭐 어쨌든 그뭐 기업이 있었대요. 근데 기업에서 나뭇길에다가 주석을 발라놓는 편법을 쓰기도 해요. 자, 근데 이제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1800년대로 들어오면서 철이 대량 생산을 하게 돼요. 철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그 속도가 늘어나게 되죠. 자, 궤도 교통에서 철의 특징이 있어요. 철하고 이제 맞물리면요, 그 마찰력이 제로예요. 강체 표면에서 굴러가는 강체 바퀴는 사실상 마찰력이 제로고, 다만 언덕에서는 동력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마찰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찰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멈추는 것도 그 브레이크로 마찰을 걸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된 거지. 자, 그러다가 이제 증기기관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기로 기관차가 다니잖아요. 전동차가 다니는데 그 기관차가 요즘은 전동차로 다니는데 이제 그 직전에 지금 아직 혼용해서 쓰고 있는 디젤 기관차가 있고요. 그리고 이 디젤 기관이 나오기 전에 증기 기관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증기 기관차가 이제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 기관을 뭔가 개량을 해서 만들게 돼요. 그래서 펜이 다렌 호를 만들게 되는데 리차드 트레비딕이 이걸 만들어요. 그래서 1804년에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 당시에 레일은 주철이었어요. 그래서 증기기관차의 그 묵직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리는 거야. 근데 트레비딕이 정작 이 증기기관차를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상용화를 못 시켜요. 그러다가 1825년에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연철 레일을 만드는 데 성공해요. 주철보다는 연철이 조금 더이 튼튼했던 거지. 그래서 자신이 개발했던 증기기관차 로코모션 1호를 써가지고 스톡턴하고 달링턴 구간에 화물철도를 부설을 해가지고 여기서 드디어
상용화가 성공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30년에는 로켓호라는 기관차가 만들어지면서 리버풀하고 맨체스터 사이의 여객 운송이 시작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 맨체스터가 산업혁명 때 엄청나게 커진 도시인 거 알죠? 사실 그것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 경기장인 올드 트래포드가 사실 그에서 되게 유서 깊은 경기장이에요. 여러분들 그 감스트님 맨유 팬이고 그 맨유 경기 많이 보잖아요? 네, 저는 토트넘 경기를 더 많이 보는데 어쨌든 그러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강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그 지금은 이제 강철을 쓰게 되는데 결국 앤드류 카네기가 강철 상용화를 하게 되면서 강철왕이라는 철강왕이라는 그 닉네임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카네기는 결국 그걸로 이제 나중에 본인의 그 재단까지 만들어서 기부활동하면서 살죠. 그렇죠. 자, 철도가 근현대 역사에서 중요했던 이유. 자, 산업화 이후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각 국가의 근대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문명의 척도가 바로 이 철도였다는 거예요. 자, 중국도 청나라도 변법자강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핵심 사업과 중에 하나가 철도 부설이었고요. 근데 중국이 변법자강운동을 되게 우리나라보다 늦었어요. 변법자강운동 저거 청일전쟁 끝나고 한 거야. 그 양무운동에서 실패한 거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갑오개혁을 한다고 법을 바꿨지만 우리나라도 변법을 했죠. 갑오개혁을 한다고 변법은 했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그 갑오개혁하고 광무개혁은 구본신참이었어요. 뭐 어쨌든 그런 차이가 있지. 어쨌든 근데 구본신참이어도 우리는 철도는 만들려고 했던 거야. 그리고 그 중국의 그 변법자강운동 과정에서 핵심 사업과제 중 하나가 철도부설이었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서태후가 개혁을 좀 탄압을 해요. 서태후가 탄압을 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의화단 운동이 일어나고 그 의화단 운동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또 탄압이 있었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신의 혁명. 근데 이 과정에서요 철도 부설과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다른 여러 열강들이 철도와 관련된 부설권을 뺏어가려고 했던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 이제 다른 문제들까지 터져서 신의혁명이 발생을 하게 된 거야. 1911년에. 근데 그럴만도 한 게요, 일본이 이미 이 시절 때 우리나라의 철도들을 다 부설권을 따버렸고 일본이 이때 만주 쪽도 제가 알기로 철도 부설권을 땄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의혁명이 1911년, 1912년? 어쨌든 대한제국이 일본한테 강제 병합되고 그 이후에 일어난 혁명이에요. 근데 이 신의혁명이 일어났을 시기에 일본은 이미 그 간도협약까지 청나라하고 체결을 했을 정도예요. 어쨌든 근데 이 철도의 역사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었어요. 안 좋은 면이 바로 열강들이 이 철도를 식민지 침탈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그래서 중국의 철도 부설권들을 차지하려고 경합을 벌였고 그 경합 때문에 이 경합 때문에 사실은 그쵸 중국이 신의혁명이 일어난 거지. 자, 그리고 일본도 한반도하고 만주에서 철도 부설권들을 다 땄고 일본은 또 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해서 돈까지 마련하려고 그 땅까지 막 팔아넘기고 그래요. 근데 왜 자기네 땅을 팔 것이지 우리나라 땅을 팔았어요. 그 여러분들 그 이제 백두산 정개비가 세워진 이후에 백두산 동쪽이 간도지역이잖아요.
백두산 동쪽의 간도 지역이 원래 우리나라가 통치하던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조선 숙종 때 백두산 정계배를 세워가지고 조선하고 청의 그 국경 관계를 딱 정립을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간도에 이제 그 우리나라 백성들도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백성들, 그 남쪽에서 이주해서 간도로 갔던 백성들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조선이 관리까지 파견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도 딱히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명나라 때는 간도 지역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두산 근처 어쨌든 그 만주족이 일어난 거니까 그렇다고 쳐도, 근데 문제는 만주족도 청나라가 이제 북경으로 가고 나서 그 오히려 그 만주 지역도 청나라도 결국은 한족의 동화가 된 거예요. 한족의 동화가 돼버린 거고, 그렇다 보니까 간도 쪽에 통제력이 좀 미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이 간도의 그 관리를 파견해서 그 이제 그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됐는데, 어쨌든 좀 관계가 좀 애매하긴 했어요, 이 간도 문제는. 자, 그랬었는데 이제 일본이 이 철도 부설권을 얻기 위해서 그 뭐냐 돈을 좀 마련을 할 필요가 됐어요. 돈을 마련할 필요가 됐는데, 이제 그 돈을 위해서 간도를 아예 청나라에다 팔아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청나라의 그 군벌, 그러니까 청나라 정권은 아닌데 청나라 군벌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먹을게 해가지고 약간, 근데 사실 청나라도 그때 외세의 그런 그 압력 이런 게 되게 셌었고, 사실 이 간도협약이 체결되는 그 시기쯤에 안중근 장군이 하얼빈에서 의거를 했을 때, 원래 하얼빈도 거기 중국 땅이었는데 거기 러시아 영향권이었죠? 거기가 러시아 영향권이었고, 이 저기 요동반도 끝에 그 뭐냐 옛날에 고구려 비사성이 있었던 지역이 있어요. 비사성이 있었던 지역에 그 리순 감옥이 있었죠. 근데 이 리순 감옥을 일본이 만들었거든. 그랬을 정도로 이미 만주 땅은 일본이 막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이 막 그 만주 지역, 한반도 만주 이쪽에 그 철도 부설권을 딸 때 그 뭐냐 청나라한테 일본이 그냥 당근을 던져준 거야. 야, 니들 이 간도 땅 먹어. 대신에 우리가 이거 철도 부설권 하나 갖고 간다잉. 그러니까 청나라가 그래 니들 철도 깔든 뭐 도로 깔든 뭐 맘대로 해. 뭐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간도협약이에요. 그렇다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물의 수송과 관련된 약간 가성비? 그러니까 화물 수송에 있어서 진짜 엄청나게 많은 대량 화물 수송에 있어서는 진짜 가성비에서는 철도가 최고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적은 양의 화물을 운송할 때는 막 차로 운전을 해가지고 집 앞에까지도 갈 수 있는 그 택배 회사들 그 봉고 있잖아요. 1톤 트럭 포터. 그 1톤 트럭에다가 택배 기사들이 그 화물 실어가지고 그 아파트 앞에까지 와가지고, 요즘은 택배기사들이 문 앞에까지 갖다주죠? 문 앞에까지 갖다주는데, 그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도로교통이 편해요, 그런 화물 운송업에 있어서는. 근데 그런 이거는 그 집으로 배달하는 그런 택배 뭐 쓱배송 뭐 이런 거나 좀 이제 도로교통이 좀 편한 거지, 산업자재 아니면 뭐 군수품 이런 되게 무거운 거 있잖아요. 크고 무겁고 많고 이런 화물 운송에 있어서는 철도가 갑인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코레일에서요, 철도 화물 수송 서비스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막몇 톤짜리 화물들도요, 진짜 막몇 톤짜리 막 화물도 되게 막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수송할 거다 하면요, 이게 5만 원대로 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 수송 비용이 굉장히 싼데, 문제는, 근데 우리나라가 철도로 화물 수송을 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시간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철도로 화물을 수송하게 되면 그런 단점을 했어요. 화물 열차가요, 뒤에서 KTX나 무궁화 같은 여객 열차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으면, 이 화물 열차가 비켜줘야 돼요. 화물 열차가 비켜줘요. 그러니까 화물 열차는 이 우선 통과 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요, 막 우리가 막 기차 타고 열차 타고 가다가 막 어느 역에 가면 되게 막그 열차 길이 엄청나게 긴그 화물 열차가 막 멈춰 있는 게막 보일 거예요. 그 멈춰 있는 이유가 뒤에서 아니면 반대편에서 어떤 열차가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물 열차가 보통 비켜주는 거야.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 화물들이 진짜 저렴한 가격으로 수송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철도가 화물 수송 분담율이 1% 늘어나면요, 우리나라는 물류 비용이 8천억 원, 환경 비용이 6천억 원등 이렇게 절감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한 국가의 영토 안에서 만약에 철도를 이용을 해서 모든 지역을 4시간 안에 이동할 수 있게 되면 다른 교통수단들의 수송 분담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봐도요, 2004년에 KTX가 개통된 이후로 항공편하고 고속버스편의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자,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논스톱 기준으로 2시간 10분 이내를 찍을 수가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 부산 2시간 10분 찍는 열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예전에는 하루에 한번 서울 부산 논스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거의 성격으로 용산 광주 송정 논스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목포까지 급행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산 논스톱이 아니고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광주까지 논스톱으로 가고 그냥 가는 김에 목포까지 가주는 거. 어쨌든 용산 광주 송정 목포가 있었어. 어쨌든 뭐 그런 운행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논스톱이면 솔직히 진짜 멀리까지 가는 사람들이 소요 시간 단축에는 좋아요. 하지만 이 장시간 여행이라는 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열차 수요가 처음 타서 종점까지 끝까지 끊는 사람들이 얼마 없거든요. 아, 물론 부산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부산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많은데 보통 다른 지역 노선들을 끝까지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그렇다 보니까 결국 서울 부산 논스톱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그건 있어요.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 논스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산, 익산, 광주, 송정, 목포 논스톱이 있어요. 딱 정말 각 지역 권역에서 제일 큰 역들만 정차하는 딱 그런 뭐냐 초급행 고속철도, 그러니까 특급이죠. 특급 고속철도의 편성이 있다는 거야. 자, 어쨌든 이로 인해서 항공이나 고속버스 수요가 좀 급감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고속버스는 접근성은 좋아요. 진짜 고속버스는요, 우리나라의
시행정소재지는 고속버스가 다가고요. 군소재행정지에는 시외버스가 다가요. 거의 대부분. 시외버스가 다 가는데, 역을 아무 데나 못 만드니까. 그래서 보통 버스 터미널들이 대부분은 읍에 있는데, 요즘은 또그시 외곽으로 조금 떨어져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요즘은 그렇게 만드는 편이고, 이게 그 항공편은 항공 날아가는 시간에는 정말 그 날아가는 시간이 짧은데, 그 공항까지 가는 접근성이 너무 안 좋아요. 공항까지 가는 접근성이 안 좋고, 그리고 비행기를 탑승하는 데 걸리는 이 탑승 수속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항공도 수요가 떨어지게 돼요. 사실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그 부산의 김해공항까지 가게 되면요, 만약에 우리가 서울 도심에서 그 부산의 서면까지 간다고 쳐요. 부산의 서면까지 간다고 치면요, 일단은 서울 도심에서 김포공항까지 5호선 아니면 공항철도를 타야 되잖아요. 그 도심에서 5호선 아니면 공항철도가 김포공항 가고, 아니면 그 중간에 9호선 있는 데까지 가서 김포공항 가야 되고, 아니면 공항버스 타고 김포공항 가야 되죠? 아니면 그 뭐냐, 601번 버스가 김포공항을 가요. 어쨌든 그래서 이 김포공항까지, 보통 서울 도심에서 김포공항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리 빨라도 한 30분에서 40분이에요. 그래서 이 거기서 김포공항에서 수속하고 타는데 또 보통 1시간 준비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까지, 그래, 김해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가. 근데 부산의 김해공항은요, 진짜 김포공항처럼요, 진짜 시 외곽에 있어요. 그 낙동강 건너야 돼. 그래서 이 김해공항에서 내린 다음에 또 이제 김해공항에서 부산 지하철 타고 한참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김포공항에서는요, 5호선이나 공항철도를 타면 그 서울 도심까지 안 갈아타고 갈수 있잖아요. 서울역이나 종로로. 그리고 그 9호선을 타면 강남까지 안 갈아타고 갈수 있고.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김포공항은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김해공항은 부산의 그 최대 번화가인 서면으로 가려면요, 서면이 부산 1호선하고 2호선이잖아요. 근데 김해공항이 그 1, 2호선이 안 가요. 부산의 1, 2호선은 낙동강을 안 건너.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울 도심,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그래, 부산역이나 구포역까지 KTX 갈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은 다 부산역으로 가겠지만, 가끔 KTX 산천 중에서 구포역을 경유하는 노선이 있어요. 그 신경주역 울산역으로 가는 그 KTX보다요, 밀양역 구포역으로 가는 KTX 노선은 운임이 싸요. 운임이 싼 이유가 거리가 짧아요. 구포역 KTX가 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그 부산역이라는 그 위치 자체가, 그 부산역이 그 진짜 바닥까지 가잖아요. 부산역이 바닥까지 가기 때문에 사실 부산역까지 갔다가 다시 뭐 북쪽으로 좀 올라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것 때문에 구포역으로 가는 사람들 수요도 꽤 많단 말이에요. 구포역도 수요가 많고,
부전역도 수요가 많고 신해운대역도 수요가 많아요. 근데 이제 지금 구포역을 경유해서 신해운대로 가는 열차는 아이틱스 새마을 편성은 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좀 그 사실 그래서 부산도요. 그 어쨌든 그래서 부산역을 가. 그래도 부산역은 1호선이에요. 부산 지하철 1호선. 그게 최대 장점인 거지.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 어쨌든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의 철도 개선이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사실상 다 뜯어 고쳐야 돼. 북한의 도로하고 철도는요, 진짜 다 뜯어 고쳐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한시적으로 도로 교통이 좀 더 빨리 정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전쟁에서 철도는 왜 중요한가? 남북전쟁하고 보부전쟁에서 이미 다 드러났어요. 특히 그 우리나라 그 뭐냐 세계 역사에서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가요, 바로 이 철도와 관련된 사업 때문에 사실 떼돈을 번 사람이에요. 카네기가 원래 그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그 피츠버그의 그 철도 지역 책임자였어요. 그 정도까지 성공했었어. 젊은 시절에 이미 20대에 그 피츠버그라는 그 도시에서 철도와 관련된 이 책임을 총 책임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열심히 카네기 집안은 스코틀랜드 집안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유학을 온 그 집안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학교도 안 다니고 진짜 학교는 거의 야간 학교만 다녔어요. 그 뭐냐 전신국에서 전보 배달원으로 일할 때 야간 학교를 다니다가 그다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철도 회사로 옮긴 다음에 그래서 철도 회사로 옮기고 나서 이제 앤드류가 이제 피츠버그 지역 철도 책임자가 되고 나서 동생인 톰 카네기가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때 철도의 미래를 굉장히 잘 보고 있었던 앤드류 카네기가 이제 남북전쟁 때 레일 사업을 레일 만드는 공장을 차려요. 그래서 여기서 떼돈을 벌어요. 레일 공장을 차려서 떼돈을 벌어. 그래서 이제 레일 막 곳곳에다가 막 레일을 깔아주는 그 공사들을 하면서 떼돈을 버는데 갑자기 이제 산업혁명 시대에 영국에 갔다가 강철을 만드는 걸 보고 되게 컬처 쇼크를 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카네기가 동생인 톰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톰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톰 우리 이제 강철 만들자 해가지고 우리도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강철을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결국 사람들한테 강철왕이라는 철강왕이라는 그 닉네임까지 얻게 된 거야. 그래서 진짜 그 당시 1800년대 후반 카네기가 정말 세계 최고의 갑부 탑 얼마 안에 그 들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카네기는 죽을 때까지 정말 거의 진짜 죽을 때까지 기부를 엄청나게 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죽을 때는 거의 한 2천만 달러 정도만 개인 자산으로 남아있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유럽에서 철도가 이 군수산업 군수품 수송에 엄청난 역할을 한 거야. 그리고 일본도 영국한테 뭔가 배운 게 있어가지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목적으로 이 철도를 써먹어요. 그래서
1945년 전반기까지 건설을 했던 한반도의 철도 부설권들을 일본이 다 따갔어요. 물론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은 나중에요. 그 진짜 전쟁 때 뭐 그 철이 없어가지고 정말 자기들이 깔아놨던 그 철도의 철까지 다 떼서 팔아먹은 그런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일본은 또 본토는 협궤로 건설했는데 대륙 기준에 맞게 표준궤로 만들었고,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에 철도를 부설을 해버리는 덕분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코레일의 운영 노선, 그리고 코레일하고 직결된 철도 노선들이 다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으로 운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4호선이 그 오이도역에서 선바이역까지가 그 왼쪽으로 다니죠. 그 수인선하고 같은 선을 써가지고.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원래 4호선이 금정역에서 남태령역까지의 이 과천선 구간이 좀 나중에 개통이 됐고, 오히려 중간에 안산역에서 금정역까지 안산선이 먼저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1호선의 지선이었어요. 이때는 1호선의 지선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교통공사하고 코레일하고 전류 공급 방식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남태령 구간에서 이 우리가 흔히 그 꽈배기 굴이라고 얘기하는 그, 그래서 막 가다 보면요, 그 중간에 막 그 열차 안에서 불빛이 좀 희미해지고 냉방이 잠깐 꺼질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전류 공급 체계가 바뀌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구간에서 서로 이제 그 운행하는 방향이 서로 엇갈려서 바뀌어요. 그래서 평면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냥 꽈배기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4호선이 꽈배기 굴이 생겼는데, 근데 이게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였는지 모르겠는데 4호선이 이제 나중에 진접까지 연장하잖아요. 근데 이 진접까지 연장하는데 당고개역에서 진접까지는 그냥 오른쪽으로 통행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교훈 삼아서 3호선도 그 고양시 구간은 이제 그냥 오른쪽으로 운행을 하죠. 3호선도 그냥 그렇게 운행을 해요. 그리고 그 신분당선 같은 경우가 처음에 그 지금은 차량 기지가 광교에 있지만요, 신분당선이 처음에는 그 정자역까지만 운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금역을 좀 지난 다음에요, 그 신분당선이 미금역을 지난 다음에 이제 넘어가기 전에 그 구간이 있었어요. 그 분당선 오리역 쪽으로 선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선로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어쩔 수 없이 이, 그래서 왜 연결을 했냐면 당신은 차량 기지를 죽전의 기지를 빌렸어요. 이 죽전의 차량 기지를 빌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신분당선이 어쩔 수 없이 왼쪽으로 통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죽전의 차량 기지를 빌려서 쓰는 동안.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통행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공항철도. 공항철도는요, 이 공항철도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통행을 할 수 없고 왼쪽으로 통행을 하게 된 이유 간단해요. 왼쪽으로 통행하는 이유가 DMC에서 코레일 열차들하고 이 선로가 직결이 돼 있어요. DMC 구간에. 그래서 그 뭐냐
수색 연결선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사실 근데 되게 웃긴 거는요, 공항철도는요, 그 김포공항역이 지하 4층은 서쪽으로 가는 방향 열차들을 정찰하고 지하 3층은 동쪽으로 가는 열차 방향들이 정찰을 해요. 9호선하고 공항철도가. 근데 공항철도가 남쪽 승강장을 타는 곳을 쓰고 9호선이 북쪽 타는 곳을 써요. 북쪽 타는 곳을 쓰고, 근데 이제 그 원래는 이제 그 9호선이 공항철도하고 그 직결을 할 계획이 있었대요.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죠. 뭐 좀 뭔가 좀 애매하게 되긴 했는데.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국가 보안 목표 1급 시설 중에 하나가 사실은 철도예요. 그래서 철도고, 이 그래서 군수물자나 병력 수송 이런 걸 다 담당을 하죠. 계룡역, 계룡역 우리나라 그 군대 그 계룡대 있죠. 그 연무대역은 그 육군훈련소에서 병력들이 무궁화를 타고 그 각 지역의 부대로 그 배출이 돼요. 그리고 이제 TMO, TMO 지원 열차가 있죠. 그리고 되게 원래 국가 보안 목표 1급 시설인데요. 대한민국이나 일본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철도 관련 시설이나 차량 촬영이 되게 자유로워요. 근데 이제 외국은요, 철도와 관련된 시설을 촬영만 해도 범죄인 나라들이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역세권이 있어요. 근데 이 역세권이 사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늘어나면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서울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조건 서울에 살 필요가 없어지는 거야. 특정 지역에 기업이나 사람들이 몰려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곽 지역으로 인프라를 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거죠. 서울에 회사가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 밖에서 출퇴근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TNN의 그 중심지 이론 배워봤지만, 중심지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진짜 20세기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또 주요 대기업 본사들이 다 서울 도심에 있었어요. 사대문. 사대문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 본사들이 점차 분산돼 있어요. 왜냐면 굳이 도심에 모일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그 은행연합회 있죠? 그 은행회관도 명동에 있거든요. 명동 성당 옆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은행 본점들이 원래 다 그 서울 도심에 있었어요. 명동 근처에. 그래서 그 우리은행하고 원래 우리은행 본점이 저기 원래 우리은행 첫 그 지점이 그 광교 앞에, 그 광교하고 그 광통교하고 종로 1가 그 사이에 있었고, 그 농협도 거기서 조금 올라가면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 우리은행 본점 저기 태계로 1가 남산 앞으로 갔고요. 농협 본점 네, 서대문역으로 갔죠. 농업박물관. 거기로 갔죠. 어쨌든 농협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 로또 1등 당첨되신 분들은 농협 본점에 가서 찾아야 되잖아요. 서대문역 가시면 돼요. 농협 본점. 아, 로또 1등 당첨되고 싶다.
그리고 LG그룹이 1987년 본사를 여의도로 옮기게 돼요. 여러분들 그 여의대로 가면 쌍둥이 빌딩 있죠? 네, 거기가 LG 본사고요. 그리고 이 거기가 LG 본사고 그 다음에 이제 KT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세종대로 광화문 빌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KT 그 광화문 서쪽 사호 광화문 그 광화문 빌딩 서호 그리고 광화문의 그 동옥도 있어요. 동쪽 빌딩이 하나 새로 세워졌고 그래서 뭐냐 광화문역이 지하 통로가 생긴 거죠. 요즘 동쪽에 근데 거기는 본사가 아니에요. 그 분당의 정자동으로 본사가 이전했어요. 정자동으로 본사가 이전했고 분당 정자동으로 이전을 했고 그래서 정자동에 이제 KT 본사가 있고 그리고 롯데가 원래 그 을지로 일가에 그 롯데백화점 본점이 있고 그 옆에 소공동 롯데호텔이 있었잖아요. 거기가 원래 본사였는데 2014년부터 을지로에서 잠실로 본사를 옮겼어요. 잠실에 저기 롯데월드타워가 현재 롯데의 본사예요. 롯데월드타워가 롯데 본사고 그리고 코레일은요 철도청시대 때 정부 대전청사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서울에 있었겠지. 그랬다가 대전청사로 갔다가 이제 한국철도공사로 바뀌면서 근데 이제 청사에서 나가야 됐었어. 그랬다가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공동사옥을 통합사옥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대전역 동쪽에다가 쌍둥이 빌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게 대전의 랜드마크가 됐어요. 왜냐면 대전이 우리나라 지금 최대 철도도시가 됐잖아. 코레일 본사가 그 대전역에 생기면서 그래서 대전역 동쪽에다가 한국철도공사가 한 건물 쓰고 한 건물이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대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에요. 해서 랜드마크가 된 거야. 그리고 한국도로공사 원래 한국도로공사도 본사가 판교에 있었어요. 판교에 그 금토동이라고 있어요. 그 금토천이라고 흐르고 있는데 그 옆에 혹시 판교 분기점 바로 위쪽에 대왕판교 나들목이라고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대왕판교 나들목은 소형차만 이용할 수 있어요. 원래는 여기를 이용을 못하게 했다가 소형차들을 이용할 수 있게 그 대왕판교 나들목으로 개편해서 이제 이용을 하게 됐는데 원래 이 대왕판교 나들목 있는 그 자리가 그 근처가 그 한국도로공사 본사였고 지금도 부지는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2014년에 김천의 혁신도시로 옮기게 돼요. 그럼 왜 김천의 혁신도시로 옮겼느냐? 경부고속도로의 딱 가운데 지점이 추풍령이에요. 경부고속도로의 딱 중앙 지점이 추풍령인데 근데 추풍령이 영동군하고 김천시 딱 경계잖아요. 근데 영동군에다가 뭔가 본사를 갖다 놓기엔 좀 뭔가 애매해. 근데 마침 김천에 혁신도시가 들어오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김천이 경부고속도로의 딱 그 중간 지점 역할을 한다 그런 도시다 해가지고 김천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국도로공사가 그 배구단 있잖아요. 배구단이 원래 연고가 성남이었다가 그 배구단도 이 숙소가 똑같이 옮겨지면서 연고를 이 김천으로 옮기게 돼요. 그렇다고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코레일도요. 그래서 코레일도 그거지. 대전역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실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이런 것도 중간이 딱 추풍령인데 근데 이제 그래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어차피 김천에 혁신도시도 있고
그 중부내륙고속도로도 그 김천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는 김천으로 갈 수 있어. 딱 중간 지점에 김천을 갔는데 그 코레일은요 김천의 경북선? 근데 경북선 딱히 뭐 존재감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코레일은 대전으로 가게 된 사연. 나름 대전이 이유가 돼요. 경부선하고 호남선이 붕괴를 하죠. 네, 어서 와요. 경부선하고 호남선이 붕괴를 하기 때문에 이 대전이 나름의 우리나라 철도교통의 나름 중심지라는 상징성은 생긴 거야. 그래서 코레일은 그 철도청 시절 때부터 아예 청사가 대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대전역으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대전 주차장하고 이제 대전역. 대전역이 지금 아마 우리나라 코레일 그 역들 중에서요. 서울역이 규모가 엄청 크죠? 서울역 규모 크고 용산역은 좀 작아요. 서울역 규모 크고 부산역 규모 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전역이 규모가 커요. 그리고 대전 약간 대전역만큼의 규모는 아닌데 저기 제천역도 규모가 굉장히 커요. 충북본부가 아마 제천일 거예요. 그쪽 본부가. 대전 쪽은 저기 그 충청본부 거기가 대전이고 그리고 대전이 어쨌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철도도시가 됐기 때문에 계속 진짜 대전은 어떻게 보면 정말 철도가 키운 도시야. 그래서 아마 코레일은 그런 상징성 때문에 대전역에다가 이제 철도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사옥을 만든 거지. 자 그렇게 되면서 이 역세권의 컨트롤로 인해서 그래서 서울 주변 출퇴근 범위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막 저기 서울 밖에서도 막 출퇴근하는 사람들 많아졌죠. 특히 1970년대 1호선이 개통이 되면서 인천하고 수원에도 1호선이 놓이면서 거기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진짜 죽을 맛인 게요. 그래서 각종 뭐 공기업이나 뭐 기업 이런 데 다 지방으로 다 빠졌잖아. 근데 이제 정말 그 정부청사 공무원 기준으로는 진짜 죽을 맛인 게 서울하고 세종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야, 이 공무원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소속 부서가 세종인 사람들 때문에 자기는 서울에 사는데 KTX로 오송역까지 출퇴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지금 질병관리본부 그 브리핑하는 곳이 세종인 거 알죠?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가 세종에 있거든요. 서울 아니에요. 세종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코로나19 관련한 그 브리핑 이런 거 할 때 서울에도 그 기자들 기자들 막 그 인터뷰 받아내고 그 온라인으로 질문한 공간 서울에 따로 있고 그거는 서울에 있는 방송사들 편의를 위해서 해준 거고 오송역의 기자들 있죠? 오송역에도 그 구간 마련을 해주고 그래서 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잖아. 그래서 그렇게 된 거야. 그 공무원들이 서울하고 세종을 계속 왔다 갔다를 하는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KTX가 경부선 KTX 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요. 평소 시간대는 오송역을 멈추는 차가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진짜 아침 일찍 KTX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경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때 내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천안아산역을 패스를 한 거야. 서울에서 서울역, 광명역, 그 다음에 천안아산역을 패스하고 바로 오송역을 가는 거야.
그게 왜 그랬냐면요. 그 시간대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그 공무원들이 출근을 할 때 이용하는 시간대인 거야. 그래서 천안아산역을 패스를 하더라고요. 하여간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간대에 천안아산역을 패스를 하고 오송역에 배차를 많이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송역은 좀 정차 횟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호남고속선하고 분기역인데, 그래서 그 호남고속선도 오송역에 통과선 있잖아요. 제일 바깥쪽에. 어쨌든 그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럼 이제 철도가 발전시킨 지역들. 철도가 발전시킨 지역, 가장 대표적으로 대전이 있죠. 대전은요, 큰데 발전. 진짜 그 지역 이름을 우리말, 순수 우리말로 하면 한밭. 농촌이었어요. 한밭이었는데, 이 경부선하고 호남선의 분기지역이 되면서, 경부선 대전역하고 호남선 서대전역 생기면서 남한 철도지리의 중심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 코레일 본사까지 지금 대전에 있게 된 거야. 그래서 대전이 진짜 대표 지역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대구. 대구는 사실 조선시대 때부터도 큰 도시였어요. 경상도 가명이 있었어. 근데 철도까지 통과를 하면서 진짜 대도시 버프를 계속 받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대구역이 좀 컸는데, 그 이제 대구선, 대구선을 동대구역에서 나누게 되면서 철도 분기의 역할이 커지면서 지금은 대구는 동대구역이 중심이 된 거예요. 동대구역이 열차가 더 많고요. KTX는 대구역을 통과하죠. 대구역을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서대구역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서대구역 같은 경우는 아마 좀 대구역만큼, 그러니까 동대구역은 전 모든 열차들 필수 정차지만 이제 그 무궁화나 ITX 새마을은 대구역하고 서대구역을 아마 다 정차를 하게 될 거예요. 대구역하고 서대구역을 다 정차하게 될 거고, 이제 KTX들은 아마 서대구역을 선택 정차를 하겠죠. KTX들은 서대구역을 아마 선택 정차할 거예요. 왜냐면 원래 서대구역이 있는 위치가 그 KTX가 동대구역을 출발한 다음에 지하로 들어가는 구간에, 그 지하로 내려가는 그 경사로 터널에 거기에 서대구역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서대구역은 선택 정차. 대신에 이제 서대구역을 정차하고 나면 저기 그 칠곡? 한 칠곡쯤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경부 고속선으로 합류해서 들어가는 그 옛날에 썼던 선이 있어요. 글로 가게 돼. 그 다음에 광주. 광주는 원래 그 전라남도도 그 나주가 원래 좀 더 큰 도시였거든요. 나주에 그 영산강, 영산포가 있었거든. 광주는 원래 광주하고 광산하고 다른 지역이었어요. 합쳐져서 광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송정리역이었어요. 광주 송정리역이 아니었어. 옛날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있었을 때만 해도요, 그 송정리역은 광산군 송정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광주 광역시로, 그 광주 직하시로 편입이 되면서 그때 이제 송정리역에서 그 뭐냐, KTX가 개통하면서 역 이름을 광주 송정역으로 바꾸게 된 거야. 굳이 광주 송정역이라고 하게 된 이유는 이미 서울 강서구에 5호선 송정역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건 송정역이 먼저인데 5호선, 서울 5호선에 송정역이 있다 이거야. 공항시장 쪽에.
그래서 꼬면 서울이 되라 이거야. 그래서 서울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기가 이제 광주 송정역이 된 거야. 근데 사실 그럴 필요는 있었어요. 옛날에 호남선이 송정리역이라고 하면 어? 송정리역? 거기 뭐야? 그래서 옛날에는 광주역은 그래도 많이 갔거든. 근데 광주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서 송정리역을 가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송정역을 가게 됐기 때문에 굳이 그 광주역이 이제 그 직통선이 아닌 광주역이 그렇게 필요성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곳이 광주에 있는 역이라는 거를 좀 약간 그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광주 송정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광주도 중심은 광주 송정역이다. 시속 400km짜리는 그거는 해물하고 있는데 실제로 언제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해무가 들어온다고 해서 시속 400km로 운행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상 속도 좀 올려본다고 하면 그 우리나라 그거잖아. 그 금천구청역까지 똑같이 시속 150으로밖에 못 가요. 금천구청역에서 그 지하로 쭉 내려가서 거기서 속도 조금 올려보려고 하면 광명역이야. 속도 못 올려. 그 다음에 이제 광명역 지난 다음에 그리고 터널은 지상구간보다 속도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그 광명역에서 슬슬 속도를 올려가지고 그 한 이제 저기 한 화성 평택쯤 나가면 그때쯤에 한 시속 300km를 찍어요. 근데 그쯤 가면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천안아산역에 도착하겠습니다. 또 속도 내려야 돼. 또 가다가 오송역이야. 출퇴근 시간대는 오송역까지 정찰하죠. 그 다음에 또 가면 네 대전역이야. 그 다음 그나마 이제 대전역 다음에는 한동안은 좀 열심히 달려요. 왜냐면 그 옥천에서 칠곡까지는 고속선이 제일 먼저 뚫린 지역이에요. KTX가 2004년에 처음 개통했을 때는 그 구간만 고속이었어요. 그랬었는데 또 가다가 김천구미역이야. 또 달리다가 동대구역 또 필수정차죠. 그 다음에 동대구역에서 그래 포항역 가는 차는 그나마 논스톱이라 쳐. 물론 건천에서 커브 꺾는다고 속도 좀 줄이고 그 다음부터 시속 200km로 밖에 못 가. 동에서는. 그리고 그 다음에 신경주역 그 구간 드리프트죠. 신경주 완전 꺾어야 되지.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또 울산역이야. 그 다음에 울산역에서 좀 달리다 보면 부산역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시속 400까지 올리려면요 그렇게 중간중간에 한 중소도시역을 멈추는 거는 빼야 돼요. 시속 400km 열차를 도입할 수 있는 게 아마 그 노선밖에 없을 거예요. 서울, 광명, 대전, 동대구, 부산 이렇게 찍는 것만 정차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노선, 그런 약간 직행 노선이 아니고서는 시속 400km짜리 못 넣을걸요? 막상 400까지 못 밟을걸? 더 추가 정차하면?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익산도 철도가 발전시킨 지역. 전주 다음으로 큰 도시가 됐죠. 전라북도에서. 근데 이제 호남 지역에서 광주보다도 더 중요한 철도교통 도시가 된 거지. 익산은. 그리고 이제 순천. 순천은 이제 전라선하고 경전선이 교차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순천은요 이 남동임해 공업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이에요. 광양, 순천, 여수가. 그래서 전라남도는 이게 그 전라남도에서 이제 광주는 광역시니까 빼고 전라남도에서 사실 제일 뭐냐 인구수 많은 도시가 여수예요. 여수
국가산단, 여수, 그 다음에 순천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세 번째는 목포. 아무래도 호남선의 그 절대적인 그 위치가 있죠. 그 다음이 광양이야. 광양은 솔직히 조금 도시가 될 뻔하다 만도시라서. 그래서 전라남도는 되게 동쪽 지역이 많이 발전을 한 곳이에요. 산업단지 때문에. 어쨌든 순천이 그래서 교통적으로 되게 중요한 지역이 됐지. 그 다음에 제천. 원래 충청북도가 충주하고 청주가 되게 그 원래 큰 도시였잖아. 충주하고 청주가 원래 큰 도시였는데 그 철도로 인해서 오히려 충주는 천안한테 죽은 거야. 천안이 큰 도시가 됐고 청주는 애매해지고 그리고 충주는 완전히 죽어버린 거야. 원래 우리가 그 서울에서 부산 옛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문경세제를 가려면 충주를 거쳐야 됐거든요. 충주하고 상주를 거쳐야 됐는데 그 문경세제를 안 쓰고 추풍령에다가 철도를 깔아버리면서 충주가 완전 죽어버리고 근데 대신에 중앙선을 만들게 되면서 제천이 뜨게 됐지. 충주 옆에 제천이. 그리고 인천. 인천은 정말 미추홀 시절 때만 해도 진짜 완전 초시골이었는데 그 강화도 조약 이후 인천이 개항도시가 되면서 인천은 그때부터 진짜 급격히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철도 혜택도 제일 먼저 보게 됐고 그래서 인천은 지금도 서울 이외 지역에서 1호선의 배차 조건이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원래 그 구로역에서 경부선하고 그 열차 겹치면요 경인선이 먼저 출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코레일 입장에서는 원래 경부선이 본선이거든요. 근데 1호선은 경인선이 본선이에요. 그 인천 소유산 열차가 우선이에요. 그 뭐냐 천안신창 청량리 천안 광운대 노선이 우선이 아니고 요즘은 다 광운대까지 연장했죠. 천안신창이 옛날엔 천안신창이 청량리까지만 갔는데 그 경부선 급행이 청량리까지 가게 되면서 일반이 광운대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렇고 어쨌든 뭐 그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제천이 더 중요해진 이유 올 연말 서원주에서 제천까지가 직선화가 되는데 지금 서원주에서 제천까지 치악산으로 삥삥 돌아가면 40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20분 컷이 돼요. 그 구간이.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요 청량리에서 제천까지가 한 1시간 몇십 분? 진짜 2시간 이내로 끊어버려요. 거의 아마 강릉보다 빨리 갈 거야. 그렇게 되면. 어쨌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남원주역에서 그러니까 남원주라고 가칭은 해놓긴 했는데 원주역이 이설돼요. 그 원주 무실동에서 제천역까지 역을 만들 계획이 없어요. 왜냐면 그 구간을 죄다 그 치악산 구간을 터널로 뚫어버렸어요. 옛날에 치악 그 기술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기술이 되니까 이제 치악산 쪽에 중간 역 없이 그냥 터널을 만들어 버린 거야. 대박이죠? 그냥 터널로 다 퉁쳐 버리니까 그 중간에 역들 다 없어져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철도로 인해서 발전한 지역이죠. 엄밀히 말하면 도시철도긴 한데 뭐 버프 가는 건 맞아요. 그 이 서초, 강남, 송파구가 진짜 지나다니는 호선 많죠.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8호선, 9호선, 신분당선, 분당선 등등 뭐 거기다 이제 위대신사선까지 올 거지만 하지만 사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서초, 강남, 송파구는 그냥 2호선 하나만 뚫리고도 엄청난 버프를 받았던 지역이에요. 2호선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특히 2호선이라고 써놨잖아.
그 다음에 이제 강릉하고 동해가 그동안은 아니 애매하긴 했는데 최근에 철도가 발전시킨 지역에 포함이 됐어요. 평창올림픽 때문에. 원래는 동해 강릉을 가려면 원주를 지난 다음에는 원래 그 직통으로 가려면 평창으로 가야 되지만 제천 태백까지 돌아서 갔잖아요. 거기에다 옛날에는 스위치백까지 했었어요. 근데 경강선이 그 강릉선으로 운행을 하죠. 강릉선이 개통을 하면서 거리가 크게 단축이 됐고 근데 문제는 KTX 한정이라는 거지. KTX의 한정에서 거리가 단축이 됐고 지금은 이제 KTX가 동해역도 가죠. 그 진부역을 지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냐 남강릉역 신호장에서 거의 분기가 되죠. 물론 아쉬운 거는 있어요. 강릉역에서 동해역까지의 구간은 안타깝게 예전에 썼던 단선 그대로예요. 그 단선 그대로다 보니까 결국 기존의 열차 편성을 빼야 됐어. 그래서 무궁화가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무궁화가 이제 강릉까지 안 가고 동해에서 커트돼요. 동해에서 커트되고 그 강릉에서는 이제 단거리 무궁화만 남게 된 거지. 어쨌든 동해역에서 커트시키고 동해역에서 그러니까 무궁화로 갈 사람들은 동해역에서 누리로를 갈아타야지 정동 지나고 강릉을 갈 수 있어요. 그렇고요. 이제 그 KTX로 동해를 가는 사람들은요. 진부역의 다음 역이 정동진이 돼요. 정동진역 KTX 정차해요. 놀랍죠? 정동진, 묵호, 동해 이렇게 세 역을 아마 정차를 할 거예요. 옥계역은 아마 KTX는 통과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큰 역인데 정동진의 바로 다음 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요 KTX 입장에서도 조금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KTX가 반대편에서 오는 열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잠깐 정차를 해야 될 수도 있어.